색소폰 앙상블 단원들의 흘러간 팝송과 가요 등 감미롭고 경쾌한 연주에 지나가던 사람들이 발길을 멈추고 공연을 보며 박수를 칩니다. 전에 노래 많이 불렀던 생각이 들고요. 7080 생각이 나면서 가만히 들어보니까 몸에서 막 춤을 추는 듯한 느낌을 해서 막 춤추고 싶은 그런 생각이 듭니다. 바쁜 일상 속에서 음악을 들으며 문화를 향유하고 누릴 수 있도록 해 소통하는 기회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저희도 어디 가서 이렇게 지나가다가 놀이소리가 들으면 노래만 들어도 기분이 좋잖아요. 그래서 참 많은 분들에게 그런 기쁨과 희망을 준다는 그런 보람을 저희들이 많이 느끼고 있습니다. 천호대교 아래 시원한 한강 옆에서 7080 음악회가 열린답니다. 우리 한번 다 함께 구경 가보실까요? 광나루 한강공원 무대에서도 시원한 강바람을 쏘이며 7080 통기타 연주에 맞춰 흘러간 노래를 들으며 옛 추억을 되새기는 시간을 보냈습니다. 우리 음악회인데요. 이렇게 시민들이 모이는 공원, 한강변 이런 데서 이렇게 나와서 이렇게 음악을 하고 있습니다. 시민들이 너무 좋아하시고요. 행복해하시고 저희들도 음악을 전달해서 행복합니다. 한강변에 모여든 구경꾼들도 귀에 익은 흥겨운 노래를 들으며 박수를 치면서 즐거운 시간을 보냈습니다. 이렇게 한강에 나와서 시원한데 좋은 노래 들으니까 너무너무 좋으네요. 또한 지하철 역사 내에서는 오카리나 작은 연주회에서 삼중주 연주와 독주로 관객들의 마음을 사로잡았습니다. 이 연주를 하는 목적은 이렇게 회사에서나 또 사업하면서 힘들고 지친 사람들이 방독역을 지나갈 때 이 음악으로 힘을 얻고 또 위로함을 받고 또 다른 분들은 또 꿈을 찾고. 시민 리포트 최성일입니다.